2016년 중국의 한 10대 소년이 두바이 거지를 꿈꾸며 두바이행 비행기에 몰래 탑승했다가 두바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16세였던 소년은 두바이 거지의 한 달 벌이가 72,900달러, 한화 8,700만 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접했고 두바이에 가서 거지가 되어 떼돈을 벌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상하이 공항 울타리를 뛰어넘어 아랍에미리트 항공기 화물칸에 몰래 숨어들었던 소년은 두바이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현지 경찰에 바로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되었고 두바이 입국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려지며 영원히 두바이에 입국할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바이에서는 거지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오일머니가 집중되는 중동의 금융중심지이며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 쇼핑몰과 호텔들이 즐비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부유한 도시 두바이에서 거지 생활을 하며 구걸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란 내용의 글이 화제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성스러운 기간인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자카트를 행하기 위해 많은 무슬림들이 거지에게 베풀기 때문입니다. 라마단 기간 중 한 거지는 한 달 동안 27만 디르함, 한화로 8천만 원, 일당으로 치면 하루 28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기사 내용이 있을 정도니 분명 라마단 기간에는 거지들이 꽤나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바이 경찰서장은 대부분의 위장 거지들은 라마단 기간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려는 아시아인들이었으며 위장 거지들 중 일부는 사업이나 관광 비자를 받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대다수는 3개월짜리 비자를 들고 적법하게 입국한 뒤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구걸을 통해 최대한 많은 돈을 모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바이 경찰은 라마단 기간 동안 위장 거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기 시작했고 적발된 거지가 정말로 가난한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척을 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위장 거지로 밝혀지면 구걸한 돈을 모두 압수하고 감옥에 1개월 동안 가둔 뒤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두바이 경찰은 2017년에는 136명의 여성을 포함해 653명의 위장 거지를 체포했으며 2018년 6월에는 남자 171명, 여자 61명 등 232명의 위장 거지를 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